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아직도 안정되지 못하고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장으로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쉽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요. 아직도 추세를 살려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오늘 오전만 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렇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그 지금 5월 달에 오는 이제 그 미국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 지금 뭐 5월 달에 이제 0.5포인트가 거의 뭐 확실시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그죠? 기준금리 0.5% 5월달, 6월달, 7월달, 5, 6, 7월달을 이렇게 올리겠다. 물가 상승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양적 완화는 발표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또 우리 주식에 영향을 준 거고요. 또 한국에 대한 JP모건이 오늘 발표한 걸 보면 한국도 역시 금리를 지금 5월, 7월, 8월, 10월 원래는 지난번에 먼저 한국은행 총재 먼저 총재에서 입장에서는 올해 두 번에 걸쳐 세 번 정도를 올린다 그랬었는데요. 오늘 JP모건의 예측을 나온 걸 보니까 5월 달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10월 달 정도를 금리를 올려서 연 말에 가면 우리 금리가 2.5%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0.5% 0.5%를 세 번 올리면 그죠? 1.75가 되나요? 그리고 미국은 여섯 번을 걸쳐서 있는다는데요. 만약에 두 번 더 올린다면 최소한 2%가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0.25니까 1.5를 넘으면 1.75죠. 그 다음에 두 번을 더 올려야 되니까 거기 여섯 번이 한 번을 올렸으니까 다섯 번이 남았죠. 그러면 5, 6, 7을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연말 이전에 두 번을 더 올린다면 네 번이니까 두 번 더 올린다 그러면 0.25씩 그러면 0.25씩 0.5%니까 2.25가 되나요? 이 정도 예측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기준금리 올린 거는 뭐 제가 끊임없이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건 그러면 역시 은행주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출금리가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를 천천히 올리니까 예대마진의 차이 때문에 역시 우리 금융지주가 더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고요. 또 역시 하나금융 자사주 매입까지 하는 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금리 기준금리를 올려서 예대마진이 참 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봐서 아마 주가는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정부의 금융과제가 이번 신정부 금융과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내일은 무료방송을 하는 날인데 어린이날이라 쉬기 때문에 다음 주로 저는 연기 갑니다. 그 다음에 금융과제가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식 양도세를 원래 2023년에 5천만 원 이상이면 소득이 20%, 그 다음에 3억 이상이면 25%를 하던 것을 전면 보류하겠다. 전면 보류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개인 공매도 담보 비율이 지금 140%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얼마냐 하면 105%, 기관이나 외인은 105%입니다. 이것을 완화시켜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개인은 지금 140%고 외인이나 기관은 105%입니다. 개인의 담보 비율이 너무 세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좀 내려주겠다. 세 번째가 또 뭐냐면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인적 분할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물적 분할 시에 그 모 회사에 대한 소액 주주들에 대한 주식을 하나도 배분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비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상장 폐지 요건을 개미들이 너무나 많은 다치니까 상장 폐지 요건을 좀 정비를 해서 그죠? 너무 성급하게 상장 폐지하는 쪽이 아니라 그 기업이 좀 더 심사를 잘해서 요거를 좀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진행돼서 투자자들의 호응도가 얼마나 높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담보 비율은 나왔지만 공매도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공매도가 규제되는 것이 사실은 뭐 전면 허용하겠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종목들이 못 갑니다. 사실은 보시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가장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 셀트리온 그렇죠? 이거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요. 지금도 아마 신용이 개인들이 많아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공매도 비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차 일별 보면 지금 뭐 9,970만 주가 대차 잔고가 있습니다. 그죠? 대차 잔고가 그렇고 있고요. 또 HLB도 원래 대표적인 공매도 종목이고요. HLB 사이언스가 아니라 HLB. 네. 왜 안 나오죠? HLB. 이름이 바뀌었나요? HL 사이언스로 그다음에 HL 사이언스 HL 그다음에 또 유명한 종목이 HMM이 들어 있죠. HMM이 지금도 뭐 지금 대차 잔고가 지금 늘어가지고 증감이 좀 감소는 했지만 대차 잔고가 지난번에도 많이 늘어서 지금 이게 4,200만 주까지 줄었어. 4,100만까지 줄었어. 4,000만 80거든. 지금 다시 늘어서 5,300만까지 늘었습니다. 대차 잔고가. 사실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보시면 대차 잔고가 무려 6,100만 주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은 이런데 대차가 계속 늘어나갔고요. 지금 대차가 계속 늘어나서 뭐 200만 주, 400만 주 이래갖고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죠? 이 공매도 치면서 이런 것들은 다 공매도 대체적으로 보면 한번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공매도 치냐. 1월 27일입니다. 1월 27일. 이것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걸 볼까요? 1월 27일 공매도 얼마나 했나 한번 보자고요. 1월 27일 종목별 공매도 순위 1월 27일이 한번 더 나가 봐야 되나? 1월 27일 날 공매도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월 27일 날 자그마치 공매도 대금이 319억입니다. 그죠? 그럼 최근에 또 와서 많이 온 게 지금 얼마죠? 450억. 그죠? 가닝 와징 떨어졌을 때가 5% 5.75 떨어질 때가 450억입니다. 이렇게 공매도를 때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부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 들고 있다가 지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저희는 뭐 투자 추천을 안 했는데요. 공매도가 너무 심해서 가지를 못하고 있고 실적 부진이라 예상되면서 공매도까지 때려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게 지금 400 얼마씩 때려버리는데 이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공매도를 좀 그죠. 규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신정부에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보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공매도가 지금, 허용을 하되, 그죠.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고 6개월 허용하고 또 쉬었다가 6개월 쉬고 그때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 뭐
맨 공무원도 쳐버리고 떨어지게 만들고 그저 돈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개인들은 뭐 수익 내기 힘든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다나 대출받은 개인들은 신용까지 거는 개인들은 이거 이겨내기 힘듭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을 또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좀 떨어졌다가 좀 반등은 좀 해지는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가다가 잘 가다가 지금 카타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카타르는 지금 2년 전에 가격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17만 배가 지금 LNG 가스배 손 LNG 가스배가 지금 17만 4천 입방미터. 이게 보통 이제 얼마냐면 가격이 현재 가격이 2,783억인가요? 최신에 들어온 가격이. 그런데 이걸 2년 전 슬롯 계약이 2020년 6월이거든요. 6월 달 슬롯 계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격이 1,860억입니다. 이걸로 해달라. 그러면 우린 손실을 이거 어마어마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갑질 논란을 벌이고 있고 그만한 슬롯이 있나? 계약하기. 그래서 이 현대중공업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또 파업을 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강대강으로 지금 노도하고 그다음에 그죠?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도 이게 저기 현대중공업이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 기업이 이제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노동 쟁의가 일어나서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지금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일단 이어왔고요. 6월, 그 다음에 5월 6일부터 13일까지 연장하기로, 이렇게 해서 6일부터 13일까지 연장하기로. 그래서 노조는 지금 지난달 27일 6시간씩 파업에 의해서 28일부터는 4일까지 8시간씩 전면 파업을 벌려왔다. 자, 이름으로써 상당히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질 않다, 뭐 어쨌다, 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서로 강대강으로 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다. 지금 노사가 지금 잘 마무리져야 그죠? 이 주가도 움직일 텐데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지금 현대중공업을 매수를 가 오늘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달, 석 달째 계속해서 매수에 가담하고 있다. 오늘도 16만 4천 주를 매수했는데요. 기관들은 팔고 있는 반면에 외인들은 끊임없이 사고 있다. 자,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노사 합의가 잘 돼서 마무리되고 카타르 문제도 잘 해결돼서 주가가 갈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투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공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공매도도 오늘 했나요? 같이 가서 보면 역시 공매도 최근에 떨어질 때는 역시 공매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공매도를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뭐 공매도 좀덜 들어왔는데 외인들이 꾸준히 삼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장 좋은 건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비중을 지키는 거, 비중의 원칙, 그죠? 분산의 원칙. 자금과할 원칙, 3원칙을 지키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조정 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 많이 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는 갈고 갈 거냐. 결국 이세 가지 지켜야 된다. 분할, 분산, 그 다음에 자금관리. 이걸 지켜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로 가는 길이다. 그것이 정석으로 가는 투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배 문제.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나마 뭐죠? 원전 수혜주가 신정부의 정책, 국정과제의 정책 중에 하나인 탈원전에서 벗어나서 원전 수혜주들이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 이런 상황을 가장 관심 있게 가지시고요. 특히나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죠? 격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에서 국정과제가 뭔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매수해서 들고 갈 건지를 유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여러분 봅니다.
지금은 시장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겁을 내야 하고 많이 힘들어한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작년 9월 달만 해도 거의 투자자들이 561만 명, 561만 명에서 지금 줄어서요. 오늘은 뭐 조금 반등했는데요. 지금 이제 506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20만 명. 물론 여기 뭐 뒤에 자릿수는 다 빼고 얘기한 겁니다. 506만 명, 그 다음에 20만 명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쉽게 사주기가 부담스러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은 그죠? 조심해서 여기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살라고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주식을 어떻게 달고 가야 되는지, 그죠? 이것이 중요하다. 그다음 오늘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여러분들이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고버스 이거 들어가지 마시라. ETF 잘못 들어가면 죽는다. 자, 조기 상장 폐지로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고버스가 상장 폐지 직면에 들어가서 조기 청산을 하겠다. 참 ETF 들어간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 이거 삼성 인버스 2X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고버스가 조기 청산 사례가 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주의해야 된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조기 청산해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손실을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이 예 정석으로 가는 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면 깡통 낼 일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겁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이 커져서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을 매수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축하는 거죠. 주식은 어쨌든 투자예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석으로 가는 투자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권하는 것은 그런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면 결국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네,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되는지 오늘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고 내일은 뭐 어린이날이라 쉬고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유튜브 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여러분을 뵐 겁니다. 내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 안 하고요. 그냥 쉬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서 또 그죠 같이 좋은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망을 한번 보고요. 시장은 뭐 아직까지 지금 뭐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이 뭐 10월 뭐 5월 9일 날 뭐 모라토리움 뭐 러시아가 모라토리움 나타났든지 종결을 짓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시 환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됐으면 좋겠던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좋은 주식을 들고 가서 행복 투자로 부자 되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상장 정지됐다가 나왔던 것이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늘은 좀 떨어졌는데요. 반등하다가 떨어졌는데요. 뭐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져가시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그 이 뉴스 나오는 거 같아요. 미래에서 자산운용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펀드 물량을 갖다 다 털었다는 얘기가 하나 들렸고요. 펀드에서 제외시켰고요. 그러나 타임폴리오라는 자산운용에서는 전혀 매각을 안 하고 일단 뭐 실적도 좋고 펀더먼털이 좋아서 그대로 계속 보유하고 있다. 이런 참고삼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고요. 사실 많이 올라서 우리도 바닥에서부터 2만 5천 원부터 매수해서 들어갔던 건데요. 어쨌든 풀렸는데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뭐 보유해보는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아직은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좋고요. 펀더멘털도 좋기 때문에 저희가 보되 대신 이제 주가가 추가 하락한다 그러면 고민해 보시다. 이 다시 매물대에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고민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상승한다 그러면 들고 가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 투자로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